취향이 담긴 취미에 푹 빠졌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인생을 두 배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 내가 힐링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또 자신감도 생기고,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좋아한다면 이들처럼. 자, 외쳐볼까요? 좋은 걸 어떻게? 어떻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형의 집에 사는 큰언니 김선비, 김만비, 막내 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핑크빛으로 가득한 주인공의 집. 어머. 소파에는 웬 인형들이 놓여져 있네요. 어머나. 그런데 인형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뿐 아니라 집안에 가득 있습니다. 와. 3단 진열장을 꽉 채운 인형들. 아우,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어머, 같은 인형이 없어요. 다 달라요. 인형이 심지어 더 있다고요? 이쯤 되면 여기가 인형의 집인지 사람의 집인지 헷갈리는데요. 어머, 예쁘다. 저희는 그 인테리어를 인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장식장을 뭐 다른 분들은 여기다 쿠션도 놓고 하지만 그릇도 놓고, 저희는 인형 놓고 여기도 인형. 그러니까 인형으로 인테리어를 완성시키는 거죠. 인형을 좋아하는 자매는 가구와 집안 분위기에 어울리는 인형을 적절히 배치해서 서로의 취향에 딱 맞는 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불멍, 물멍 막 때리잖아요. 인형멍. 인형멍 때려요. 인형멍. 진짜 인형멍.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화가 가라앉고. 어릴 적 넉넉하지 못한 형편 탓에 인형을 마음껏 가져보지 못했다는 자매는 지금은 무려 1,000개의 인형을 소장하면서 제대로 꿈을 이뤘다는데요. 야, 이거 뭐 박물관 이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고 독특할 수도 있는데, 아, 전 전적으로 되게 지원합니다. 아, 본인 인형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 저는 안 좋아합니다. 인형 좋아하잖아. 인형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옆에 와가지고 야는 이쁘고 야는 안 이쁘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정도 얘기는 또 할 수도 있죠. 아, 뭐 한 번씩 네,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말은 그렇게 해도 늘 누나들을 생각하는 남동생은 인형장을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줬답니다. 오. 인형도 직접 만드시네요. 근데 이런 건 뭐. 집안 곳곳에는 남동생이 만들어준 인형을 위한 소품들이 있습니다. 늙어 잡고 따뜻해. 그래, 고마워. 내가 네 러버 키웠는데 그래. 동생 반비 씨가 가장 아끼는 인형이 있다는데요. 여기 얘들이에요. 아, 저 위에요? 네, 저 닮은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진짜 비슷하네요. 진짜. 아, 보시네. 스타일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저도 이제 이쁘고 이런 걸 좋아서 하긴 했는데. 원래 저예요, 원래. 원래 이렇게 다녀요? 네, 오늘 조금 더 신경을 썼지만 평소에도 그냥 이렇게 다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인형 같은 스타일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와, 오. 은행원입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는 놀랐는데 같이 지내다 보면 이제 제 스타일을 이해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해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또 개성시대고 하니까. 그럼요. 동생 반비 씨만큼 인형들도 서로 다른 개성을 뽐내고 있는데요. 아니, 이런 인형들을 완제품으로 다 구입하신 건가요? 비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옷도 안 입은 애들도 있어요. 옷 입은 애들도 있지만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진 않아요. 원래 모습이 이렇지 않아요? 네, 원래 이렇진 않아요. 이때 방으로 들어가는 언니 성민 씨. 그런데 침대 위에 있는 인형들이 하나같이 속옷 차림입니다. 어머. 네. 이렇게 묶고 이렇게 기본 요 상태로 사서 얼굴도 바꾸고 머리도 해주고 옷도 입히고 이렇게 인형놀이 하는 거 준비하고. 아, 여기서 변신을 하는 거였네요. 예뻐질 예정이네요. 예전에 메이크업을 했어서 처음에 구매를 해서 연습을 하다가 또 연습을 하면 하나 갖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막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리페인팅도 가장 초기에 했는 제가 가장 처음에 했어요.
얘가 머리 색깔이 알록달록 해가지고 좀 센 이미지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여성스럽고 있잖아요. 러블리하게 이거 저 동생이 만들었는 거거든요. 와,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인형 리페인팅을 통해 새로운 인형으로 재탄생한 인형. 어머, 귀여워라. 무엇보다 첫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네요. 오, 눈썹 봐봐요. 눈썹. 와, 부럽네요. 아이고 이뻐라. 자매가 인형 리페인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언니 성미 씨는 큰 수술 후 후유증으로 수전증이 생겨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우울해하던 차에 인형 리페인팅을 시작하게 됐고요. 밤비 씨는 언니가 하는 일을 돕고 싶어서 재능을 발휘하게 됐다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화장이 묻지 않게 인형의 머리를 잘 정리해줍니다. 평일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이트로 하면 한 4-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틀리면 다시 하면 되는데요. 매일매일 다시 하는데 얘들은 한번 해놓으면 얘들은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처음 이쁘게. 언니가 작업에 들어간 사이 동생은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여름이고 시원하게. 아, 이게 다 원단이었어요? 네. 옆에도 봐. 정리도 너무 잘하시네요. 여기도 있고. 네. 근데 옷 만들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인형이 많다 보니까 다 각기 다르게 표현하다 보니까 원단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책상에 마주 앉아 작업을 하는 자매. 의상 제작은 동생 몫입니다. 사실 사람은 옷을 입을 때 뭐 편의성이나 뭐 편하고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인형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쁘게 만들어요. 자매는 함께 취미를 즐길 수 있어서 더 좋다는데요. 취미가 같아지니까 덩달아 이제 집도 좀 예뻐지고 뭐 분위기도 좋아지고 저도 뭐 좋아지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게. 어느새 완성된 인형 메이크업! 오! 예쁜 좋아졌어요. 가발까지 씌워졌습니다. 오! 확실히 다르죠? 달라요, 달라요. 어머! 이제 동생이 직접 만든 옷을 입혀주면 되는데요. 뚝딱 만드셨네요. 앞치마에 리본까지 꼼꼼하게 매줍니다. 오, 와, 진짜 손재주가 좋으시다. 짜잔! 안녕하세요. 금손자매 손끝에서 재탄생한 인형! 피부, 눈동자, 의상, 머리 스타일까지 그냥 싹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결과물이, 와. 최근에는 단아한 한복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형들도 만들고 있다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참 아름답죠? 네. 인형 하나로 인해가지고 제 삶에 또 활력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인형을 많이 이제 예뻐해 줄 수 있는 아이들한테 인형을 무료로 나눠주고 싶어요. 와, 마음속에 같은 취미를 즐기며 삶의 활력과 재미를 찾았다는 자매. 인형이 좋은 걸 어떻게? 맞아요, 좋은 걸 어떻게?